나는 등산을 못해. 오! 저렇게 꼽히더라고요. 서울 제가 후유 쪽이네요, 그러니까. 뭐, 아, 안 굽혀지는구나. 안 굽혀져요. 아프대요. 그래, 금메달 그냥 따지는 게 아니에요.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에 왔던 거죠. 그거로 계속 저는 소치 올림픽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때까지 저 8년을 버틴 거야, 8년을. 대단하다, 진짜. 8년을 했던 사람. 2등, 1등을 했던 사람이 한 계단 내려가는 거는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. 그게 진짜 힘들었죠. 저는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갇혀서 살았어요. 아이고.